아유, 머리 아파. 어디 속 시원하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없을까? 주목. 사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란 사장님, 작가님, 문화예술인 여러분, 저작권 관련 문제들까지 신경 쓰려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문제, 우리 곁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저작권법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박 사장님께 저작권 법률 상담관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덕분에 그동안 저작권 관련 궁금했던 부분들을 무료로 상담하여 문제 해결 방법까지 들으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웹툰 연재 플랫폼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아 곤란해하고 있는 웹툰 제작 스튜디오 그림작가 최실장님이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께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 계시네요. 저작권 계약 컨설팅 덕분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과 계약 전 독서 조항들을 찾아내고 수정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 회사 일러스트 작가이신 김 작가님은 곧 있을 외주 프로젝트에 대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신청하여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네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침해 예방 무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K-콘텐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의 이 대표님은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이 필요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중국 진출을 하고 싶어서 지식재산 컨설팅을 받고 중국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저희 콘텐츠를 안전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95%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 영세 기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정 대표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을 받은 덕분에 관련 분쟁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회사 홍보 포스터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대리님이 공유마당에서 필요한 이미지와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 중이네요. 저작권 문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폰트를 찾느라 무척 힘들었는데 이제는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공유 저작물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회사 홍보에 힘쓰고 있어요. 각자가 처한 어려움은 다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모두 다 명쾌하게 해결되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저작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상담하세요.